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자동차를 리뷰할 거예요. 자인트웨 레전드로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4인승의 람파다 티 노박이라고 있을 거예요. 68,000달러.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이동수한 전열을 보시면은 최고속도는 높은 편이고 가속력은 살짝 아쉬운 편이고. 마세라티는 흰색. 주문 클릭. 이 차량은 마세라티 르반떼를 모델로 만들어줬어요. 먼저 저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사납게 생겼네요. 헤드라이트가 거의 짐승의 눈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가 여기랑 여기 밑에까지 그냥 쫙 뚫려 있습니다. 후드의 굴곡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차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커요. 휠도 진짜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뒤쪽 라인이 진짜 이뻐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유리창이 직각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된 거. 이 자동차가 선이 되게 진해요. 여기도 그렇고 쭉쭉 이쪽도 선이 되게 진하고 뒤쪽 디자인은 뭔가 무난한 것 같으면서도 보기 좋아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대각. 그렇지. 일단은 운전석 같은 경우는 살짝 좁아 보이는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제 캐릭터는 양발 운전입니다. 브레이크, 악셀. 시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트가 앞쪽 그리고 뒤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모르게 앞좌석이랑 살짝 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되게 직각이에요. 뒤로 누워서 못 갑니다. 문짝 디자인은 뭐 무난하고. 그리고 이거 팔걸이. 이거를 양쪽으로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타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이게 솔직히 내부는 별로예요. 핸들도 너무 무난하고 무엇보다 계기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요? 제가 바로 엔진을 볼게요. 와, 엔진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엔진에 람파다티 써져 있고요. 이 덮개가 진짜 예뻐요. 이번에는 트렁크를 볼게요. 트렁크 각도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얼굴 박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그렇게 깊지는 않고 적당합니다. 위쪽에 덮개가 있는데 이거를 뺄 수 있으면 좋겠군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 차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바퀴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차량은 차체가 높다 보니까 급출발하면은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이 디테일. 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함. 하지만 실제로 넘어지진 않아요.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 4륜 구동이지만 첫 스타트가 살짝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가속력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몇 마리죠? 아니, 계기판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있는데 비무장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수류탄, 권총 이런 거밖에 안 되고 뒷자리에 앉으면은 수류탄을 못 던져요. 권총밖에 없습니다. 이게 뒷유리창이랑 앞유리창이랑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왜 폭을 못 던지지? 여기서 바로 급하게 오른쪽 브레이크 살짝 밟고요. 아, 약간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체가 높으니까 왼쪽으로 살짝 약간 좀 둔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문제는 없어요. SUV라면은 안전해야 돼요. 제가 충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편의점을 몸통 맞추기. 아, 괜찮으세요? 일단 얼굴에 조금 피가 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범퍼가 깨지겠는데 뭔가 크게 깨진 않았어요. 당연하게도 이 상태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진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범퍼 스플리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카본라이스 디퓨저 골라드릴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기본. 그 다음에 후드. 이 차량을 좀 더 고성능 모델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레이스 후드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이 차량도 상징을 고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고르지 않을 거예요. 짜다메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루프 박스를 달 수가 있습니다.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는 매비트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제가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를 하려면 이걸 달아줘야 돼요. 1차 레이스 날개에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익스프레스웨이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블랙. 타이어 디자인 넘어가고 타이어 형상 방차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어, 뭐야, 전부 정장이야? 아, 이거는 못 참지. 그렇다면 저도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저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완성. 이쪽에는 저의 마세라티, 여기는 롤스로이스, 이분 캐딜락, 레인지로버, BMW. 완벽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부터 돈을 받아내려 갈 거예요. 갑시다. 출발 트.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와, 정말 멋있네요. 여러분들, SUV 타고서 단체로 달리면은 진짜 멋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다가 자동차를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차를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들, 주차는 제대로 해야 돼요. 차선 넘기지 말고 시민들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위험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다가 문을 잠글게요. 자, 문 잠궜고요. 이분한테 돈을 받아내야 돼요. 아, 경찰. 자, 파인애플. 그 다음에 사과 챙겨서 나갈게요. 지금 경찰이 온 관계로 자리를 빨리 떠야 돼요. 여러분들, 경찰차를 피해서 제가 이쪽으로 도망갈게요. 이쪽으로 출발. 다른 승용차는 여기 못 올라오죠? 하지만 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헬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을 이용하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출발. 이 자동차의 출력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산을 올라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사가 심해도 오히려 날아가요. 이게 차가 높아서 옆으로 굴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앞에 이 절벽 못 넘을 것 같죠?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그렇지. 나이스샷. 아, 나 정말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스샷. 굿.
아 정말 집요한 헬기군요. 나이샷! 잘 가시고요. 아이쿠 세상에다 장소로 조금 이동해볼게요. 스타트 내리막길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앞에 벽 조심하시고 떨어질 때 바퀴부터 점프. 약간 좀 무섭죠? 아 무중력? 오케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서 언덕을 넘다가 공중에 뜨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저희가 경찰들을 피해서 공항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바피드 미니맨 커스텀 오베르박스 레블라 GTS 마세라티 D클래스 그레인저 3600 덤드레리 랜드스토커 이너스 주빌리가 있어요.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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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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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박스님 아이 죄송합니다. 안돼 경찰의 폭격을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지금 3등이고요 다른 팀원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1등은 레블라 GTS 됐어. 여러분들 이번에는 SB를 이용해서 경찰을 가졌습니다. 어 잠시만요 도망가지 마세요. 좋아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와 됐어요. 가만있어봐 날 때리지 마 날 때리지 마 야잇 앞에 보시면 위험한 사람들 제가 싸워볼게요. 나이샷 발사 에잇 어디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 차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총알이 잘 안 들어와요. 아이 총알을 이렇게나 많이 맞았지만 끄떡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람파다치 노박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튼튼하고 좋은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